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여러분들. 앙키 뭐지? 우리 키카오톡 어서 와, 오랜만이야. 아, 감사합니다. 아, 저 일주일 저좀 뭔가 좀 이상한 기현상을 겪고 있는데 월요일이랑 화요일이 너무 빨리 쏜살같이 지나가가지고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에요. 예, 월요일 화요일이 너무 빨리 지나가 미쳐버릴 것 같아. 예. 사실 어제 같은 경우는 뭐 그냥 공방 때문에 하루가 날아간 듯한 느낌? 물론 거마비는 받았지만, 예, 거마비 받았습니다. 저는 카라큘라처럼 거마비 받아놓고 안 받았다고 하는 그런 파렴치한 싸가지 없는 새끼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예. 아니, 거마비란 말이 되게 원래 잘안 쓰이는 말인데, 요쪽 업계 말고는 잘안 쓰이는 말인데, 이게 이제 딱 사람들한테 알려짐에 따라서 거마비가 뭐야? 거마비가 되게 나쁜 돈처럼 느껴지는 그런 게 있어요. 아우, 3천만 원 받았으면 어제처럼 방송 안 했죠. 사실, 어제 이제 그 방송을 했는데, 개그맨님들, 아저씨들 있지, 아저씨들. 근데 외모는 내가 제일 뭐 너무 어제 잠도 안 자고 밤새고 가가지고 거기다가 메이크업 같은 것도 안 하고 그러고 가가지고 와그 4K 그 공방 카메라에 그냥 쌩얼이 나오니까 와 진짜 보면서도 와좀 심각한데. 근데 그러다가 또 방송 끝나고 나서 화장실 가서 또 거울 보면은 피부를 나쁘지 않은데 약간 이런 느낌. 심해. 그거 진짜 되게 빡센 것 같아. 그 메이크업 하고 안 하고 그 차이는. 다리 상처가 많아갖고 그래. 다리 상처가 많아갖고 괜히 또뭐 상처 보고 저기 할까 봐. 예. 일단은 뭐 어제 예또 공방을 했고 또 공방 도중에 또 푸딩님께서 와주셔가지고 또 만두개를 싸주시고 어제 공방 거마비에다가 저 푸딩님 만두개에다가 해가지고 합하면은 아주 뭐 그냥 개꿀 빨았죠. 예, 개꿀다리였죠, 개꿀다리. 예, 너무 감사한 날이면서 좋았다. 아이고. 아, 수요일이 되니까 또 착잡하네. 오늘부터 일요일까지 또 해야 되는데. 영도 켜드려요? 영도 켜드릴게요. 켜드리고. 확실히 방학하고 나니까 카페 이용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진 것 같아요.
티몬, 예, 네, 봤어요. 저 콜트를 웃겨라. 그 상금 키보드, 도꺼미 키보드, 그거 Q10에서 샀거든요. 30만원어치. 전부 환불 때렸어요. 괜히 불안해서. 키보드 그래도 딴 데서 구매하려고. 전부 환불 때렸어. 괜히 불안해서. 저번 주 저 코우 때 2000달이 찍었던데요? 오랜만에 2000달인데 2000달이 밥 먹듯이 찍고 그냥 할 때가 엊그제 같은데 젠장할. 왜 이렇게 시청자 수가 줄어들었지? 근데 솔방이 참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솔방이 참 쉬운 게 아닙니다. 아시는 분들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악마의 맛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지금도 토크만 하고 그랬으면 오히려 스트레스가 심했지. 니들이야 재밌겠지만. 쫄방이 시대가 온다고? 근데 희한하게도 우상향 중이야 방송이. 신기해 나도. 그 풍투데이 들어가서 쳐보니까 다 데이터화가 돼갖고 나오더라. 일단 나는 게스트 방송 안 하고 싶고 내가 나가는 것도 마찬가지고 혼자가 편해. 아니 뭐 이득 이런 걸 떠나가지고 그냥 걱정도 없고 별 걱정 없고 좋아. 여기 나오네. 이렇게 해서 보면은 나와. 이렇게 해서 보면은 나와. 6월달, 5월달, 4월달 별풍선 점점 줄어드는 거 보여? 3월달, 2월달, 1월달, 1월달 미친 거 아니냐? 38,000개? 방송시간은 오히려 지금보다 더 길어. 근데 저때 시급이 372개야. 시급이. 2, 3, 4, 5, 6, 7. 말이 되냐고 이게. 저때 어떻게 했는지 알아 방송을? 그냥 쏴주겠지. 그냥 알아서 쏴주겠지 하고 그냥 정말 유도 1도 안 했어. 하루에 뭐 500개 터지면 500개 터지는 거고 뭐 400개 터지면 400개 터지는 거고 그렇게 했었어 방송을. 그러니까는 참 그래서 내가 유도를 하는 거야.
자꾸 잘 모르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 뭐 네가 열심히 하고 네가 재밌게 해봐라, 네가 쏘게 해봐라. 아니 씨발 애초에 쏠 생각 자체를 아예 지갑을 닫고 있는 사람들한테 내가 어떻게 물리적으로 어떻게 행사해가지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마음이 아예 닫혀있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하는 건데 어떻게 그걸 열게 만들겠어. 내 능력 밖이라고 느낀 거지. 그래서 이때 엄청 좌절감을 느끼고 2월달도 또 한번 해봤어. 아 그래 뭐 휴방도 많았고 했으니까 그래 뭐 근데 휴방도 많았고 했으니까라고 했지만 이때 방송시간 보면 100시간이 넘었지 달에. 그리고 이제 2월달 2월달 되니까 좀 6만 개로 올라갔어. 왜냐면은 내가 2월 중순인가 말이 아니야 1월 2월 다 유도를 안 했어. 별풍선 유도를 3월달부터 이제 유도를 하기 시작한 거야. 거의 진짜로. 그러니까 1월달 2월달 이걸 보니까 이건 내가 굶어 죽게 생긴 거야. 뭐 편집자 월급도 못 주고 진짜 뭐 남는 게 없는 거야 방송을. 그래서 이때부터 계속 하니까는 물론 이제 5월달 지나서 푸딩님 오신 것도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건데 희한하다니까 진짜로. 영도도 있지. 근데 요즘 뭐 영도 그렇게 많이 안 터져. 뭐 영도가 막 그렇게까지 막 잘 터지거나 그러진 않아 보면은. 근데 돈에 코웃하고 상품 주면 코트님이 남는 게 없잖아요. 왜 상품 걸어요? 꺼져. 꺼져. 그 말을 하기 전에 생각을 해봐. 네가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주제가 되는 사람인지. 나가. 바로 블랙이야. 주제 넘지 마. 바로 블랙이야. 시원하게 블랙 때려줄게. 그지. 아, 저거는 사람이 아니야. 아무튼간에 남은 일주일 또 열심히 해서 달에 한 100시간만 채워도 괜찮을 것 같아. 작년 저 뭐야 작년 한 뭐 8월달 7월달 아니 작년 4월 5월 6월 작년에는 방송시간 170시간? 와 미쳤던데. 140시간? 그렇게 됐더라고. 미친 것 같아요. 방송 계속했으니까 너무 힘들지. 나 홍삼 좀 줘라 랄프야. 갖다 놓고. 이거 안 드세요. 그래서 저 주스도 좀 주고. 아 이거 홍삼 먹고 안 먹고 하루가 달라. 홍삼 먹고 안 먹고 하루가 달라 진짜로. 되겠어.
거야. 홍삼은 정관장이지. 이거 푸딩님이 주신 거야. 푸딩님이 방송 외적으로도 막 건강 같은 것도 막 잘 챙겨주고, 사람이 진짜 착해, 착하고, 뭐라 해야 되지? 되게, 막, 별풍선 많이 쏘면서 좀 짓궂게 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푸딩님은 그게 없더라. 내가 막 쉬어도 되는지 좀 이제 물어봤지. 근데 이제 뭐, 아니, 쉬고 안 쉬고는 자기 맘이지. 왜, 그, 물어보냐. 그런 건 물어보지 마라. 네가 쉬고 싶으면 쉬는 거다. 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되게 고맙더라. 말하는 것도. 하여간에 제일 지분율이 큰데 마음도 그만큼 넓어. 진짜로 되게 고마운 분이야 푸딩님은. 어제도 공방할 때 만개 쓴, 만개까지 터진 적이 한 번도 없대. 근데 공방하면서 그때도 만개 사주고 너무 고마웠지. 어제 그 1시간 40분짜리 거기다가 만개를 샀다니까. 클렌징 주스. 담요로 한 거 내가 반바지 입고 갔는데 이게 화질이 너무 좋다 보니까, 그러니까 화질이 그냥 피부가 보통인 사람도 곰보처럼 나와. 진짜로. 그러니까 이게 공방 카메라 같은 경우는 조도나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사람 얼굴 찍는 카메라가 아니야. 그래서 완전 메이크업을 다 했어, 나 빼고. 그래서 뭐 그냥 집에서 그냥 쉬다가 이렇게 갔는데 야, 난 그렇게까지 막 나올 줄 몰랐지. 그래가지고 다리를 딱 봤는데 다리가 종아리가 너무 상처가 많아갖고 막 불구스름하고 막 그래서 저 종아리 가지고 사람들도 막 말 많을 텐데, 그러니까 더 심해 보여. 한 두 배 정도 심해 보여. 그래서 좀 어제 저 담요를 달라 그랬지. 상처가 많아갖고. 그게 또 진실의 카메라야. 진실의 카메라는 아니야. 그게 되게 심해 보여. 그래서 앞으로는 공방 나가거나 그러면 차라리 나도 그냥 샵을 가려고. 그게 맞는 것 같아. 아니, 그런 게 전혀 없어. 그냥 거의 내가 봤을 때는 그래서 그 아예 빡세게 그냥 좀 저 메이크업 받고 헤어 하고 그러고 가야지. 근데 거마비 생각을 하고 그러면 공방은 거절하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뭐 거기가 이제 강남이지. 강남이랑 뭐 청라에서 강남 이렇게 가고 이렇게 하는 게 왔다 갔다 하는 거 뭐 다 감수하고 이런 거 다 한다 쳐도 또 샵을 갔다 와야 되잖아. 그런 거랑 다 해가지고 나가는 거랑 생각하면은 차라리 그날 온전하게 그냥 쉬는 게 나았지. 솔직히 푸딩님 만 두 개 아니었으면은 어제 막 그렇게까지 막 기분 좋지 않았을 거야. 그래서 여름, 아무리 여름이라고 해도 저 긴 바지도 좀 입고 조금 좀 집에 옷이 많은데 내가 위에는 괜찮았어. 위에 그냥 그 저 셔츠 입고 가고 이런 건 괜찮았는데 바지를 반바지를 입는 바람에 시급 10,030원님 고맙습니다. 영도가 나왔어요. 결국 저지르고야 말았습니다. 우유 2.3리터 제티 20개. 이게 어른이구나. 어릴 때 엄마가 절대 안 사줬던 텐텐을 이제는 박스채로 사먹고 있다. 초등학교 앞에 가서 피카츄 돈가스 15개 샀다. 초딩들 피카츄 다 뺏기니까 나라 이름 표정으로 나 쳐다보. 성인 돼서 플렉스 하는 거야.
한 번에 세 개씩 먹는 어른으로 자랐습니다. 어릴 때 먹던 아이스크림이 생각나서 월급으로 플렉스해버렸어. 나도 어릴 때 먹던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서 샀다. 12,000원으로 삼색 아이스크림 대용량 업소용 시켜서 숟가락으로 먹는다. 어릴 때 다니던 초등학교 앞에 갔다가 문방구에서 15,000원으로 과자 싹쓸이 해버렸다. 주인 아저씨가 이상하게 보더라. 어른의 플렉스를 보여준다. 구슬 아이스크림 7가지만 XX라지를 12,000원 주고 사 먹는다. 와, 구슬 아이스크림 진짜 너무 비싸다. 새콤달콤 4가지만 묶음을 사서 흥청망청 모든 맛을 뜯어먹는 어른이다. 구슬 아이스크림 너무 비싸. 요아정이 뭐야? 브랜드 이름이에요. MZ들이 또 좋아하는 그런 거야? 요아정? 아정당이야? 아, 뭐 꼭 그거 같네? 아정당 같네? 요아정? 아, 요거트 아이스크림 체인점? 요아정. 나는 절대 못 먹겠는데? 나는 당 올라가는 거 정말 기피하는 사람이라 나는 못 먹겠는데? 이제 저 장마 끝나고 온도 막 기하급수로 확 오를 거예요. 다들 여름 대비 제대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어제도 잠깐 나가가지고 담배 피는데 그냥 가만히 서 있어도 약간 한 베트남의 3분의 1 정도 되더라고. 그 습기와 그 더위가, 그 꿉꿉함이. 이제 장마 끝나고 나면은 정말 뒤질 거예요. 36도. 34도, 36도. 그리고 관리비 떴던데 83만 원 떴어요. 6월 달 관리비가 83만 원이 떴다. 그러면은 7월 달은 내가 봤을 때 100만 원 각분이 뛰어넘을 것 같고요. 그리고 8월달 이제 8월달이 피크 찍겠지. 한 120, 140 찍겠지. 하루 종일 드니까 에어컨을. 거기다가 집에서 나 게임하지, 랄프 게임하지, 둘이서 그래픽카드도 고사양 그래픽카드 쓰고 막 이러니까 둘이서, 그러니까 에어컨을 안 틀어도 관리비 뭐 이렇게 다 해가 전기세가 막 꽤나 많이 나와. 전기 무지하게 써 우리 집이. 그러다 보니까 몰라. 뭐 저 나는 요즘 게임 안 해. 나는 이제 게임 살짝 질려가지고 퍼스트 디센던트 그거 좀 하다가 넥슨에서 나온 게임 그거 좀 하다가 지금 조금 쉬고 있고. 한 게임 한지 지금 한 3일 된 것 같아. 3일 정도 게임 안 했어. 뭐 너무 게임을 많이 하니까 좀 피폐해지더라고. 그리고 내가 잠을 많이 못 자가지고 게임 때문에 방송에서도 막 피곤한 티 너무 많이 나고 그래서 게임을 조금 안 했고 쉴 때 잠을 많이 자고 뭐 유튜브 보고 OTT 보고 관찰 예능 안 본 것들 싹 다 몰아보고 또 막 그렇게 하니까 시간 금방 가네. 그랬었고 저 뭐야 게임은 거의 안 했음. 게임 안 했고 근데 랄프는 이제 되게 본격적으로 게임하는 그 시기가 왔어. 뭐 로스트아크 뭐 새로 패치됐다더만. 새로운 그 보스 나와가지고 그거 뭐 잡는 거 해가지고 오늘 3시에 뭐 게임 약속 탁 잡아가지고 그냥 자기 그 공대원들이랑 해가지고 겁나게 열심히 트라이 하는데 못 깼어 결국 결론은. 이건 못 깼어. 애기른가? 뭐 그거 하더라고. 나도 했었는데 난 로아 재밌는지 모르겠어. 재미 더럽게 없더라고. 그래픽도 무슨 모바일 게임 같고. 나는 별로였어. 난 차라리 디아블로가 더 낫다. 디아블로가 오히려 내 스타일. 디아블로 4 이제 좀 있으면은 이제 확장팩 나오고 새로운 시즌 되니까 그때 조금 달려야지. 디아블로가 재밌지. 8월달에 나온다고 하더라고. 로아 여자들이 많이 한다고.
뭐 여자들 게임 많이 하지. 뭐 롤도 많이 하고 발로란트도 하고. 데드풀 봤냐고? 어, 데드풀 봤어. 데드풀 진짜 재밌더라. 데드풀을 오늘 저 조조로 그 저 아는 동생이랑 그 여자 말고 어 바이크 단톡방에 있는 친구랑 그래가지고 아는 동생이랑 이제 그 리클라이너 어 리클라이너 그 영화관을 처음 갔어. 그래가지고 봤는데 진짜 딱 오버 안 버티고 딱 진짜 담백하게 팩트 한 접시로 얘기하게. 나는 데드풀 시리즈를 유치하다고 생각했고 재미없다고 생각했고 저예산 딸이 마블 영화 약간 그 마블의 이름만 붙었지 마블 상표만 붙었지 힘주는 작품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 그러니까 뭐 앤트맨이나 이런 애들처럼 앤트맨 영화나 뭐 블랙이도우나 솔직히 존나 재미잖아. 어 마블 영화 진짜 힘주고 재밌게 정말 딱 힘주고 찍은 작품들이 이제 뭐 아이언맨 그리고 캡틴 아메리카 토르도 사실 그 축에 못 낀다고 생각해. 캡틴 아메리카 아이언맨 그리고 저 스파이더맨 그리고 저 뭐야 저 마법사 닥터 스트레인지 이 네 작품 정도가 그나마 이제 그 좀 볼만하다라고 느꼈는데 이번에 봤던 데드풀은 좀 뭐라 해야 되지?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맞아. 나 그것도 되게 좋아하는데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3보다 좋았어. 이해가?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3보다 좋았어. 본 사람들 알 거야. 그 이상이야. 그러니까 데드풀이 어느 정도냐면 이번 데드풀은 그러니까 힘도 주고 거기다가 이제 뭔가 좀 시들시들해졌던 그 마블 영화에 대한 기대감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시들시들해지고 그랬는데 어 좀 과하게 재밌게 잘 만들었더라고. 그래서 보면서 와 진짜 이렇게까지 잘 만들었다고? 이렇게까지 재밌다고? 어, 나는 한 번도 데드풀 재밌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그러니까 저 뭐야 샤브샤브 먹으려고 하는데 샤브샤브 여는 시간이 좀 늦게 열어. 11시에. 그래가지고 아 그 시간까지 뭐 할까 하고 시간 죽이고 있다가 뭐 할 거 없으니까 야 영화나 보자 그냥. 그래가지고 이제 그 데드풀을 봤어. 지금 개봉한 것 중에 볼만한 게 데드풀밖에 없더라고. 오늘 딱 개봉 날짜더라고 거기다가. 그래가지고 이제 데드풀을 본 거지. 와 근데 진짜 재밌더라. 그 엔드게임 이후로 나온 마블 영화 중에서 나는 최고였다고 생각해. 스파이더맨 뛰어넘고 닥터 스트레인지 뛰어넘고 가디언즈 갤럭시 3도 뛰어넘는 게 이번에 나온 데드풀이야. 어 미쳤어. 진짜 재밌게 잘 만들었어. 그 정도야. 아니 보면 알아. 본 사람들은 이해할 거야. 어, 왜 저렇게까지 막 빨아주는지 이해할 거야. 나는 데드풀 시리즈 좋아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조금 더 객관성이 있다 그래야 되나? 어 미쳤어 그냥 개꿀잼이야. 무조건 봐야 돼. 무조건 봐야 되고 어 보면은 아직 그냥 뭐 올해 봤던 영화 중에선 최고인 것 같아. 어 진짜 재밌어. 쿠키 한 개 나오고 그 쿠키조차도 너무 재밌고 어 스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의외의 인물도 막 나오고 되게 재밌게 봤어. 어 무조건 봐야 돼. 무조건. 보기를 바랍니다. 예. 아, 꼭 봐, 꼭 봐. 진짜 재밌더라. 모르겠어. 내가 되게 재밌게 봤던 이유가 기대를 안 했기 때문에 뭐, 한 2시간 정도 시간이 비어가지고 밥 먹기로 했다가 2시간 정도 시간이 비어가지고 이제 그냥 할 거 없어가지고 그냥 아 그래 뭐 시간이나 죽일 겸 통신사에서 뭐 이렇게 공짜로 주잖아. 그거는 하나 쓸 한 장 쓸 거 쓰고 할 겸 그래 가자 갔는데 아 너무 좋았어. 너무너무 좋았어. 로건도 봐야 되고 그 거기서 나오는 많은 이제 조크들이 있어. 근데 그런 것들을 좀 이해하려면은 약간
지식이 좀 있긴, 그러니까 사전 지식이 있으면 이 장면이 왜 웃긴지에 대한 그 이해를 하잖아. 그냥도 웃긴데 이 장면이 더 재밌으려면은 그걸 이해해야 되니까 아 막 그렇게 크게 막, 근데 또 번역도 잘 해놔서 우리나라식에 맞게끔 번역을 해놔가지고 뭐 그런 것 같아. 근데 이 내용 얘기하는 것 자체가 영화 스포가 되기 때문에 내가 뭐 마블 영화 뭐 봐야 되고 뭐 봐야 되고 이거 얘기하는 것 자체가 스포가 돼. 그래서 얘기하면 안 돼. 그냥 보는 게 좋고. 그 나는 이제 내가 생각보다 다 봤더라고 나는. 난 다 봤어. 마블 영화를 다 봤기 때문에 다 이해했지. 다 이해하고 재밌게 봤지. 아무튼 그 정말 생각 외의 인물이 나와. 되게 반갑고 재밌어. 굉장히 재밌다. 이 데드풀은 오래 봤던 영화 중에 단연 탑이었어. 왜 이렇게 어깨가 아프냐. 어깨가 아프네. 오늘은 방송 노래 불렀죠? 노래? 야, 방송 지금 시작해갖고 노래 부르면 사람들 다 나가. 방송 분위기 훅 떠버려. 노래는 뭔가 이게 진짜 좀 너가 새벽 5시? 4시? 이럴 때 들어와서 노래해달라 그랬으면 내가 해주는데 지금은 좀 힘들지. 분위기, 아니, 붕 떠버려, 방송이. 1000만 넘을 것 같냐고? 못 넘을 거야. 왜냐면 이게 입소문이 아무리 나도 마블 자체에 대한 거부감이 큰 사람들이 많아졌고 거기다가 데드풀이라는 영화 자체가 폭스에서 데드풀 나오고 뭐 잘되고 할 때 마블이 안 사갔어 판권을. 왜냐면 데드풀이 그렇게까지 매력 있는 캐릭터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마블 내부에서도 스파이더맨이라든지 뭐 이런 애들은 어느 정도 확실히 이제 메이저잖아. 영웅들 영화지만 그 히어로들 중에서도 메이저가 있단 말이지. 메이저는 누구야? 헐크, 토르, 아이언맨, 닥터 스트레인지, 스파이더맨. 이게 이제 좀 메이저 영웅이고, 데드풀 같은 경우는 코믹스 자체를 안 본 나라 국가들도 너무 많고, 우리가 미국 애들이 아니잖아. 그러니까는 폭스에서 나왔을 때도 마블이 판권 안 사갔었어. 근데 지금, 이제 많이 힘들어지니까 이제 결국은 폭스에서 데드풀을 가지고 왔어. 이제 데드풀이랑 데드풀이 엑스맨 쪽이랑 같이 놀았는데 데드풀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마블 내부 이제 MCU라 그러지? MCU에서 노는 어울리는 그런 데드풀을 볼 수 있겠지. 이번에 확실히 마블에서 만들어서 그런지 확실하게 좀 재밌더라고. 아, 기존도 마블에서 만든 건 맞지만 이제 판권 자체는 폭스에게 있었기 때문에 좀 그렇게까지 막 힘을 많이 준 듯한 느낌은 없었는데 이번 거는 뭐 휴잭맨 그 저 울버린 나오는 건 다들 알 거야. 울버린은 이미 너무 빨리 그 스포가 돼 버려 갖고 너무 둘이서 그냥 그 완전 버디 무비처럼 히어로 버디 무비야. 진짜 재밌어. 내가 더 얘기를 하면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봐야 알고 보고 나서는 되게 만족스러운 영화가 될 거야. 진짜로. 나도 남눈치 많이 보는 사람이라서 영화관에서 이렇게 막 소리내고 웃고 이런 거 정말 좀 안 하는 편이야. 근데 어떤 장면에서는 되게 진짜 너무 재밌더라고. 재치가 너무 훌륭했다. 유치한 거 정말 싫어하는 나지만 굉장히 재치가 훌륭하고 또 이런 장면에서 역시 그 케빈 파이기가 그 이양 물면 달라지는구나.
케빈 파이기의 저력을 한번 또 느꼈던 그런 영화였다. 데드풀이 의외의 인물들이 진짜 많이 나오지. 맞아. 그래서 되게 반갑기도 하고, 쟤는 진짜 뭔가 좀 마블에서 좀 내줬으면 좋겠다. 막 이런 것도 좀 있고. 아무튼 뒤지게 재밌어. 뒤지게 재밌다. 데드풀은 뭐 5점 만점에 4.8이야. 나 진짜로. 가오갤 3보다 더 재밌었고, 스파이더맨보다 더 재밌었고, 닥터 스트레인지보다 재밌었어. 최근작들 다 얘기하는 거야. 통틀어서 제일 재밌었어. 엔드게임 이후로 최고야. 그 정도야. 너무너무 재밌게 잘 봤고, 뭐 이제 오락 영화 그 이상이야. 그 이상의 어딘가라는 막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너무 재밌게 잘 만들었어. 지루할 틈도 없고. 러닝 타임 모르겠어. 그 뭐 나 언제 끝났는지도 몰라. 모를 정도로 너무너무 재밌게 봤고. 아무튼간에 그냥 데드풀 이번 시리즈는 정말 대박, 개 대박, 쌉 대박이다. 사전 지식이 많이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마블에 대해서 조금 약간 애정 있는 사람들이 본다면 이게 더 큰 재미로 다가올 거야. 나는 그런 생각이 들고 봐야 하나 그 정도인가 의심을 갖지 마. 이게 재미없으면 내가 진짜 환불해주고 싶을 정도요. 그 정도요. 진짜로. 걔 거지 같은 한국 영화들보다 훨씬 낫지. 같은 돈 주고 요즘은 영화 한 편에 뭐 만 원 넘잖아. 걔 거지 같은 한국 영화 보는 것보다 훨씬 낫지. 미쳤다니까. 아니 진짜로 난 데드풀 시리즈 싫어해. 재밌대가리도 없고 그 농담 치는 것도 그냥 약간 너드 개그 같고 그냥 내가 별로 좋아하는 개그 코드도 아니야. 근데 이번에는 아주 힘을 줬대니까. 뭐 말해 뭐해. 뭐 닥터 스트레인지 최근작, 스파이더맨 최근작, 가오갤 내가 제일 좋아하는 그 마블 프랜차이즈인데 가오갤 3보다 더 괜찮았다고 할 정도면 얼마나 지루할 틈이 없겠냐고. 아 이번 데드풀은 뒤진다니까. 정말 재밌다니까. 마블 내가 봤을 때 살아날 것 같아. 왜냐면 케빈 파이기가 다 죽어가는 이제 마블 그리고 이제 뭐 PC 묻어가지고 뭐 대도 않는 기여도 일도 없는 막 이상한 애들 막 나와가지고 막 바통 잡고 이러니까 저 사실 좀 보는 재미가 좀 떨어지기도 하고 몰입도 떨어지고 막 그러잖아. 그런 느낌이야 하여간에. 조동현 같은 애 좀 내 보내라 랄프야. 막 저렇게 부정적인 인간들 보면 막 그냥 내 인상 찌푸려지네. 이틀 동안 잘 쉬고 왔다가 블랙으로 보내. 블랙으로. 그 인터넷 방송에 정신병자들이 많긴 해. 확실히 진짜로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애들이 좀 많아. 아무튼 뭐 데드풀은 여러분들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매우 재밌습니다. 매우 재밌고 너무 훌륭했다. 이번 그 데드풀은 지루할 틈도 없었고 너무너무 재밌었다. 저 올림픽. 올림픽 구기 종목도 싹 다 죽었다면서. 보는 재미가 좀 떨어지겠네. 안 그래도 이제 저출산이라서 인재풀이 확 저기 됐는데 그 어떡하냐. 구기 종목들 다 그렇게 사장돼 가지고. 조만간 아프리카에서 BJ랑 시청자랑 영화 같이 보기가 나온다고.
와, 그러면은 이제 그렇게 되겠네. 넷플릭스 같은 그런 거를, 그거 원래 근데 트위치에 있었잖아. 그걸 해준다. 그러면은 코트의 시네마 극장, 이거 재밌겠네. 예. 아, 뭐, 그러면은 뭐, 더 뭔가 재밌게 방송을 할 수 있겠네. 내가 이제 아무래도 뭐 그런 거를 지금 뭐 사실 영도나 이런 것들 지금 잘 활용하는 사람이 많이 없어요. 이건 이제 시청자들도 좀 도와줘야 되고 그런 것도 있겠지만 영도도 그러고 굉장히 좀 호재네. 솔방하는 나 같은 사람한테는 굉장히 호재네, 호재. 이런 시스템들이 도입이 된다라는 거는 그래서 그 저 영화 같이 보기 이런 거 있으면은 제가, 근데 이제 또 여러분들이 또 결제를 해야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일 수도 있지. 저는 아니고 영화 그 판권을 사야 되잖아요, 아프리카에서. 최신 영화는 힘들어도 과거 명작 같은 거 사올 수 있다. 최신 영화는 힘들어도. 네. 그렇구만. 있잖아요. 뭐 검정고무신이나 뭐 그런. 아. 근데 애니메이션에 유치해가지고 좀 시청자들이랑 볼 생각을 못했는데. 영도 이렇게 바로바로 안 나와. Which one's the best crypto asset? Well, Bitcoin's the best crypto asset. Okay. What's the second best? There is no second best. There's no second best crypto asset. There's a crypto asset. It's called Bitcoin, right? Right? There's no second best, okay? But take all your money, buy Bitcoin. Then take all your time, figure out how to borrow more money to buy more Bitcoin. Then take all your time and figure out how to sell and buy Bitcoin. And if you absolutely love the thing that you don't want to sell it, go mortgage your house and buy Bitcoin with it. And if you've got a business that you love because your family works for the business that's in your family for 37 years and you can't bear to sell it, mortgage it, finance it, and convert the proceeds into the hardest money on earth, which is Bitcoin. 저게 언제 얘기한 건데?